안녕하십니까. 자유로운 영혼 제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소니 녹음기, 어제 구입한 소니 녹음기를 지금 시험 테스트 중입니다. 자, 마이크 테스트. 자, 지금 잘 녹음이 되고 있는지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집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녹음 잘 되고 있으리라 지금 믿고. 자, 잘 되고 있겠죠? 잘 되고 있을 것 같아. 마이크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. 뭐, 말소리가 되게 작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. 할 수 없이, 소니 마이크죠. 소니 마이크를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구입하면, 이걸로 구입해서 이제 계속 사용할 것 같고요. 지금 테스트 영상이니까 테스트 영상을 하고 있어서 녹음이 잘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. 어제 잠깐 녹음해서 들어봤는데 아주 아주 생생하게 아주 녹음이 잘 되더라고요. 이제 이거를 이제 편집한 영상에다가 녹음한 거를 이제 채우면 되겠습니다. 아이고, 앞에 차가, 아는 분 차가 와가지고, 예. 요즘 한동안 영상을 제가 못 올려가지고요. 뭐 제주도에 날씨, 비도 많이 오고, 날씨도 안 좋았고, 그리고 조금 계속 컨텐츠, 어떤 재밌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계속 짜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게 늦어지고 있네요. 구독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재미없는,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별로, 내가 생각해도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.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즐겁고, 하루 힘들게 뭐 직장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제가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좀 즐겁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쉬는 날 이렇게 여행지도 가서 멋진 제주도에 맛있는 뭐 맛집이나 이런 것도 소개해 드릴 생각이 있고요. 지금 계속 컨텐츠만 머릿속에 계속 짜고 있고 실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.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 것이며 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지금 좀 그러네요. 아무튼 죄송하고요.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러면은 저는 이 편집한 영상 집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편집을 하고 녹음한 이 목소리를 그 영상에다 첨부를 해서 한번 지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